안녕하세요. 네이티브입니다. 4대륙 선수권 대회 여싱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이혜인 선수가 금메달을, 김예림 선수가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포디움에 든 것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도 모두 좋아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4대륙 선수권 대회의 여싱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엄청나게 촘촘한 점수대로 줄 세웠던 쇼트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11위를 차지한 일본 요시다 하나의 쇼트 프로토콜입니다. 첫 점프 트리플 악셀에서 스텝아웃으로 마이너스 2.40의 감점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점프인 트리플 룹에서는 언더 판정으로 기초점의 80%만 주어지고 마이너스 0.95의 감점이 주어졌습니다. 3번 한국 심판이 가장 높은 점수를, 2번 캐나다 심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총점 59.82점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의 메들린 스키자스 선수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컨디션이 계속 불안해지는데요. 첫 번째 트리플 러츠에서 3연속 연결 점프를 붙이지 못해 두 번째 룹 점프에서 2회전 프롭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GOE는 마이너스 0.84로 감점을 받았어요. 9번 멕시코 심판이 가장 높은 점수를, 4번 뉴질랜드 심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 총점 60.11점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와타나베링카 선수는 역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트리플 악셀에서 회전수가 모자라 기초점도 깎이고 마이너스 3.20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연결 점프에서도 회전수 부족인 쿼터 판정을 받았네요. 하지만 나머지 요소는 무난하게 수행했고 특히 스텝 시퀀스에서 레벨 4와 가산점 1.17을 받았습니다. 7번 호주 심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8번 일본 심판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 65.60으로 8위에 그쳤습니다.
시니어 첫 무대인 일본의 치바무네 선수는 일본 선수 중 유일하게 클린을 했는데요. 그러나 컴비네이션 점프에서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토롭 점프 모두 회전 부족 판정으로 기초점도 깎이고 마이너스 1.69에 감점이 주어졌습니다. PCS는 31.39점으로 링카 선수보다 조금 더 받아서 총점 67.28점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7번 호주 심판이 가장 높고 1번 대만 심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혜인 선수가 생각보다 쇼트 점수를 낮게 받은 인상인데요. 컴비네이션 점프에서 연결 점프의 회전 부족으로 마이너스 0.51에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성을 변경한 트리플 플립에서는 엣지 경고를 받았지만 GOE에서는 감점을 받진 않았어요. 원래 스텝 시퀀스를 잘하는 선수인데 레벨 3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GOE는 1점대를 받아냈어요. 1번 대만 심판이 가장 낮은 점수를, 9번 멕시코 심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서 총점 69.13.62로 프리 경기의 마지막 그룹에 안착했습니다. 부상으로 오랜 공백을 가진 미국의 브래디 테넬은 준수한 수행으로 복귀했습니다. 첫 점프 러츠 컴비에서 연결 점프가 언더 판정을 받았어요. 이어 트리플 플립 역시 회전 부족인 쿼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점프 요소에서 모두 레벨 4를 받았네요. 역시 스핀의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8번 일본 심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4번 뉴질랜드 심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 총점 69.49점으로 5위를 차지했네요. 미국의 앰버 글렌은 쇼트에서 트리플 악셀을 띄지 않아 무난한 수행을 보였는데요. 비점프 요소는 모두 레벨 4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잘 뛰던 룹점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마이너스 0.49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4번 뉴질랜드 심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1번 대만 심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 총점 69.63점으로 아슬아슬하게 10을 위인 4위에 올랐습니다. 첫 4대륙 출전인 김채연 선수는 떠였을 법도 한데 인상적인 수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컴비 점프에서 1.43을, 트리플 플립은 1.29의 GOE를 받았고 빗점프에서 레벨4를 모두 채웠으며 스텝 시퀀스에서는 1.17의 높은 GOE를 받았습니다. 시합에서는 플립 점프가 후반 인정이 안 돼서 70점을 간신히 넘었지만 이후에 인정되어 총점 71.39로 퍼스널 베스트를 경신하며 3위에 안착했습니다. 5번 미국 심판이 가장 낮은 점수를, 3번 한국 심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네요. 4대륙에서 우승후보로 꼽혔던 이사보레비토는 역시 클린 수행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에 컴비네이션 점프를 구성했고 빗점프 모두 레벨4를 받았습니다. 높은 가산점을 받는 레이백 스핀에서 미국 심판만 낮은 GOE를 주었네요. 1번 대만 심판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9번 멕시코 심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 71.50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김예림 선수는 이번 시즌 정말 많은 국제대회를 소화하고 있음에도 쇼트를 훌륭하게 수행해 주었어요. 첫 컴비 점프에서 1.60의 높은 GOE를 받고 후반 플립에서도 1.36의 높은 GOE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스텝 시퀀스에서는 출전 선수들 중에 가장 높은 1.34의 GOE를 받았어요.
마지막 시스핀에서 아쉽게 레벨을 하나 놓쳤지만 총점 72.84점의 퍼스널 베스트를 갱신하며 1위를 했습니다. 7번 호주 심판이 가장 높은 점수를, 4번 뉴질랜드 심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정말 긴장감으로 꽉 찼던 여싱 쇼트 경기였습니다. 다시 봐도 짜릿하네요. 이어 남싱과 프리 경기도 리뷰할 테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